오늘은 수박 쪽창과 수박 디저트를 만들어 봅니다. 수박을 샀더니 엄청 크네요. 혼자 들기 무거울 만큼 익기도 정말 잘 익었어요. 수박 향과 단맛이 신드럽습니다. 반을 가르고 핸드 믹서로 갈아봅니다. 즙을 얻어 수박 쪽창과 디저트를 만들어 보려고요. 싱싱해서 즙이 정말 많네요. 일단 즙을 따로냅니다. 엄청 많죠? 그냥 과즙 주스로 마셔도 좋겠습니다. 실을 걸려놓은 수박물은 냄비에 부어볼게요. 나머지도 이렇게 실을 모두 걸러냅니다. 불에 올려서 졸여서 조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박즙이 끓으면 중약불로 낮춰줍니다. 지금은 1시간 정도 졸인 상태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졸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졸아들었어요. 눌어붙지 않도록 주걱으로 바닥을 잘 저어줍니다. 2시간 반 정도 졸였더니 농도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준비 한 통에 담아보겠습니다. 잼처럼 졸아들었네요.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박 조청은 아침 저녁 한 숟갈씩 지속적으로 먹으면 간에도 도움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떡을 한번 찍어 먹어보겠습니다. 무설탕인데도 정말 달콤하고 맛있네요. 레시피 수박 디저트. 수박 남겨준 반통은 디저트를 만듭니다. 수박즙 1리터 정도에 설탕을 70g 정도 넣어서 디저트를 좀 달달하게 해줍니다. 설탕을 넣은 수박즙은 이제부터 끓여줍니다. 처음엔 이 빨간색이 끓이면 좀 검붉게 변합니다. 끓이다 보면 윗부분에 이런 데 뜨면 걷어주면 됩니다. 비트를 우려서 색이 좀 더 빨간색을 만들어 보려고요. 수박에 비트 우린을 한 컵을 부었더니 색이 좀 진해졌어요. 옥수수 전분을 물 한 컵을 풀어줍니다. 두 숟가락 전분인데 더 굳은 걸 원하면 취향에 따라 더 넣어도 됩니다. 풀어놓은 전분은 한 소끔 끓이고 첨가합니다. 전분을 넣고는 빠르게 저어줍니다. 전분이 골고루 섞여져야 되거든요. 빠르게 녹지 않게 젓다 보면 끈기가 약하게 생기면서 농도가 진해집니다. 이때 미리 소독해서 준비한 요리그릇에 부어서 익혀줍니다. 윗면이 고르게 해서 냉장고에 2시간 정도 익혔더니 탱글탱글하게 잘 굳었습니다. 도마에 한번 썰어볼게요. 손을 넣어 만져봐도 땡글하게 튕겨집니다. 뒤집어 엎어서 도마 위로 옮겼습니다. 적당하게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줍니다. 코코넛 가루를 트레이에 적당량을 깔아줍니다. 잘라놓은 디저트에 코코넛 가루를 묻혀주면 되겠습니다.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졌어요. 가루를 묻혀서 냉장고에 넣었다 먹으면 시원하고 달콤해서 간식이나 커피나 차 마신 후 디저트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코코넛 가루는 충분히 묻혀주며 서로 달라붙지 않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박을 과일로만 먹지 말고 건강 조청과 디저트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